호세아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며 모든 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화덕과 같도다. 그 과자를 만드는 그 화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모든 걸 넣기만 하면 다 태워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그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은 온갖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다. 중병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죄는 병과 같아서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은 고통을 주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되듯이 죄도 하루속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한다고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나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 빵을 굽는 데에 뒤집지 않으면은 계속 그 빵이 타버리고 또 뒤집지 않은 곳은 또 한쪽은 덜 익어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뒤집지 않는 전병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또 비도덕성과 사치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교만한 것, 모든 것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온갖 악으로 치닫는 그런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아서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그런 교만한 것을 다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예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혼을 괴롭히고 또 우리 심령을 이렇게 환자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고 또한 온전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다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리고 쓸모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던져버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귀 여기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거룩 거룩
주보자